오늘 계속 누워만 있는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화장실에 락스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예, 락스 청소한 건데 안 지워졌나 봐요. 계속 락스 향이 나고 눈이 아파요. 안 되겠어요. 지금 여기 못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밖에 좀 나가려고요. 도시락을 싸줘야겠어요. 아, 이거 나치 아니고 이거 잠옷 입은 거예요. 도시락은 삼겹살을 싸가려고 합니다. 피크닉 혼자 가는 것도 서러운데 밥이라도 맛있어야죠. 녹여주겠습니다. 고기가 녹는 동안 빠르게 샤워를 해줄게요. 같이 가는 사람이 없다 해도 깨끗한 건 좋은 거라고요. 자, 빨리 고기를 뒤집어 줄게요. 오, 머리 말리고 올게요. 아, 시원해. 대충 뭐 이 정도면 다 말랐죠. 다시 고기를 뒤집어 볼게요. 좋아. 반찬통은 이 정도면 되겠네요. 빠는 돌려주겠습니다. 쌀이 떨어졌어요. 도시락 쌀 때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저를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아, 고기가 너무 부족한데? 낙지젓갈이에요. 엄청 맛있어요. 밥 한쪽에 잘 배치해줄게요. 자, 이렇게 도시락을 다 싸졌고요. 이제 갈 준비 해보겠습니다. 혼자 피크닉 갈 때는 옷도 중요해요. 그냥 막 입고 가면 안 돼요. 아무리 혼자 간다 해도. 형광색, 밝은 옷을 입으면 좋아요. 검은 바지를 입으면 좋습니다. 추울 수 있으니까 겉옷도 하나 챙겨줄게요. 아, 이제 도시락을 잘 챙겨주겠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됐고요. 바로 출발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입었고요. 고고씽 하겠습니다. 주차만 30분 했네요. 물을 안 가져왔었는데 그저께 먹었던 알로에가 남아있네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샀던 피크닉 장비들을 챙겨줄게요. 아, 너무 재밌겠다. 진짜 기대가 됩니다. 복구 보러 온 건데 여기가 명소인가봐요. 경찰분들까지 나와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이쁘다. 사람이 왜 많은지 알겠어요. 여기 돗자리 피고 맛있는 걸 드시고 계시네요. 저도 빨리 이거 돗자리 세팅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자리가 비어가지고 여기다 할까? 혼자서 이거 먹을 생각하니까 쪽팔려서 못 피겠네. 눈이 너무 무셔. 선크림 안 발랐거든요? 나이 들수록 선크림 필수입니다. 별로 사람 없는 곳에 왔어요. 덜 쪽팔리게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돗자리를 잘 펴줄게요. 다이소에서 5,000원 주고 산 책상입니다. 꽤 튼튼한데요? 점점 피크닉한 기분이 들려고 하더라고요. 아, 나 먼지 다 묻었어. 이제 밥을 먹어줄게. 아, 나 진짜 수저가 안 갖고 왔네. 아우, 실수이시고 왔습니다. 아, 맛있겠다. 아, 너무 배고파.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삼겹살에 낙지젓갈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혼자 맛있게 먹고 있는데 누가 계속 방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다음에 피크닉 갈 때 이렇게 한번 싸보세요. 맛있어요. 역시 집에서 혼자 먹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배고팠나봐요.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어. 밥도 다 먹었으니까 그림 공부를 좀 해보려고요. 여기 풍경이 좋아서 이 풍경을 좀 그려볼게요. 꽃 구경 왔으니까 벚꽃을 그려볼게요. 저는 그림을 배운 적은 없고 그냥 그려요. 제발. 아, 나 진짜 저를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그래도 재밌게 그려줄게요. 이번엔 다른 색깔을 써서요. 벚꽃도 예쁘게 그려줄게요. 정신없이 그리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어요. 애기 안녕. 아, 애기가 저 하는 거 보고 계속 관심을 가지네요. 봤어? 재밌겠지? 바다. 저는 바다를 그리고 싶네요. 애기가 거의 1분마다 한 번씩 저한테 오고 있어요. 아, 다 그렸습니다. 이쁘죠? 생각보다 벚꽃이 표현이 잘 된 것 같아요. 옷에 구멍이 뚫렸네요. 아, 미치겠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문지르면 구멍이 감쪽같이 잠깐만. 비벼주면 이렇게 구멍이 거의 없어지는 옷입니다. 이제 좀 편하게 누워볼게요.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오늘 한 번도 하늘을 안 봤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맨날 일하다 보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가끔은 여유롭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휴식을 즐기는 거 어떠신가요? 애기가 또 왔어요. 애기야. 애기야. 아. 나도 한 입만. 아. 오늘 날씨도 좋고 피크닉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나저나 다음에는 꼭 여자친구랑 올 거예요.